어렵고 질문할 거리가 많으라고 생각해요. 자, 질문 받겠어요. 주카, 고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됐죠. 그 미얀마의 번역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고가 가지고 있는 불만족,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그래서, 그럼 본질적으로 고가 있느냐?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본질적으로 고라는 것이 있느냐? 고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냐? 그쵸? 그 차이에요? 저는 부모님 그게 그거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삼법인에서 이제 법인은 말 그대로 이제 법의 도장인데 그 재범 무화와 그 재행 무상은 그냥 무리 없이 법인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해서 본질적으로야. 예, 그래서 본질적으로 고통이 근원적으로 참된 성품으로 고가 있느냐, 사람들이 지가 찢고 까불어서 고를 느끼는 것이냐, 아니면 고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느냐. 그 본질적으로가 이제 우리 이제 불교용어로 자성이에요. 만약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교 역사 속에서 자성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본다면, 재행무상, 재범무와, 그 다음에, 재행계고, 이 모두가 본질적으로 존재, 본질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락 아정과, 그 다음에 무상 고 부정부와 이 두 개가 초기 불교와 열반경에서 다르게 얘기하더라도 이 둘 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설명을 레벨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아의 자성은 무엇이냐? 제일 무아 가지고 있는 안, 아트마. 이게 이제 초기 불교를 한 15년, 10년에서 20년 하면 요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아나트마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거를 한 20년 동안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나한테 어제 질문을 던졌어요. 아뜸마, 아나뜸마, 무아라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았는데. 무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 이해 방식은 뭐냐면은, 안, 아뜸마. 우리 빨리로는 아나따라고 해요.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아뜸마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힌두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이 세상의 고통도 즐거움도 바로 브라마가 준 것이다. 인연에 의해서 소생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업설이, 까르마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세 가지 종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고통은 세 가지예요. 1번. 원인이 있다, 원인이 없다. 원인이 있는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도 첫 번째, 원인이 있는데, 누가 원인이 된다고요? 원인. 브라마. 신이, 신에 의해서 고통과 불행과 모든 존재가 생긴다. 신이 원인이에요. 유신론자한테 믿는 거죠. 우리 불교에는 그 업의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있는 그 업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불교의
그 업서를 뭐라고 하죠? 업감이요. 헥트는 인이고, 우리 불교는 인연설에 업을 얘기할 때 인과 연에 의해서 우리는 현재 이런 상황에 있었다. 1번 유신론자들은 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과학자란 무신론자죠. 뭐라고 얘기해요? 액시던트, 우연론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이 세계는 이루어졌다. 유신론자. 두 번째, 인연에 의해서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 인연론자. 세 번째는 우연론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뭐 모든 것에 다 원인이 있겠어. 죽으면 어디 가냐고? 뭐 그냥 사라지겠지. 이게 이제 우연론자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뭐 전생이 어디 있어? 그냥 어쩌다가 행복해진 것이지. 우연론자예요. 세 가지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아트마라고 하는 것은 유신론이에요. 이 모든 것이 브라마에 의해서 결정되고 예정되어 있다. 신에 의해서 이 세계는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불교 부처님은 아나트마,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고 여기에 반대되는 게 뭐라고요? 인연론입니다. 인연론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트마 혹은 브라마에 의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양립할 수가 없어. 두 개의 가상이. 그래서 첫 번째 아나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영원한, 자, 아따가 가지고 있는 속성, 아트마, 브라마 가지고 있는 속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삿, 짓, 아난. 자, 이런 것은 굉장히 그 보편적인 거니까 이런 건 적어놓고 배워줘야 돼요. 삿, 존재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합니다. 어떻게? 영원토록. 그 다음에 짓, 속성은 무엇이냐? 물질인가 정신인가? 정신.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상태? 지복의 상태. 여기에 아트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항상 존재하고, 항상 존재하고, 그 다음에 존재는 무엇으로? 정신으로, 정신적으로 존재해요.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무색계의 아트마나 이런 브라만이 무색계에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무색계 아래로 영원한 게 아니라고 내려버리죠. 굉장히 길 뿐이지 영원한 건 아니라 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을 가지고 있다. 여기 아트마의 속성인데 요 세 가지가 그 아트마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무아론,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요거는 산스크리트고 요거는 빨리 아나타를 안 부정적 부사 플러스 이시바라. 그러니까 자제성이 없어. 자제하지 않음. 나의 색수상 행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컨트롤, 언컨트롤러블.
컨트롤할 수 없어. 컨트롤할 수가 없어. 자제하지 않아. 컨트롤할 수 없어. 내 오운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 자유롭게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르지가 않아. 그런 의미에서 안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는 스스로 존재 않고 인연에 의해서 존재. 이제 물론 이제 요거는 여기 써긴 했지만 여기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신적 존재의 부재라는 뜻이죠. 아나타마라고 하는 것은 신적 존재가 부재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에 의해서 성립한다. 그런 뜻에 의해서 아따가 없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경전을 읽다 보면은 전부 다 이 셋 중에 하나라. 무아를 얘기할 때 셋 중에 하나를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그 상침해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읽다 보면, 그러면은 희생경이라는 경전을 읽다 보면 두 번째 아니스바라 자제하지 못하다 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경전을 보다 보면 첫 번째를 강조하고 또 다른 경전은 세 번째를 강조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은 무아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확실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